안녕하세요, 육십갑자 여러분. 법선종 혜인입니다. 햇살이 따사로운 한낮, 모래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. 근데 그 모래 위에 보석이 딱 올려져 있는 형국이 이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 이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고하고 도도합니다. 누가 봐도 미인이고 예쁘죠. 갖고 싶은 보물이라고 할수 있죠.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은 예리하고 조금은 까칠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런 덕분에 고독하기도 하고 그 고독함을 이 사람들은 또 즐기기도 하죠. 그러니 조용하고 고즈넉함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이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가 그 사람과의 감정을 나눌 때 수다를 떨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사안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어떤 감정 교류가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독함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그 관계가 길어지거나 잦아지는 것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다고 그 관계 유지를 잘하고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서 어떤 감정을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안 된다면 친해지기가 또 어렵게 되겠죠. 그러면 이 신미래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올드해 보이지만 손편지를 써서 보내세요. 손편지를 통해서 항상 나는 너와 감정을 같이 나누고 함께 있다라는 손편지를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단박에 얻을 수가 있죠.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센치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손편지를 구구절절 적어서 보내준다면 내 마음은 단박에 얻을 수 있죠. 워낙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 섣불리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뭐 만나고 뭐 하자고 한다면 도망가기 마련이죠. 그러니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. 굉장히 예리해요. 예리하고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둔감해져야 돼요. 같이 예민하게 되면 부딪히게 마련이죠. 그러니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나는 굉장히 둔감해져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신미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해요. 잔소리를 할 때도 그 대의 명분을 내세워 차곡차곡 잔소리를 하거든요. 이쪽에서는 그 대의 명분에 맞서서 같이 대항을 하면 안 돼요. 부딪혀서 싸우기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, 아, 네 말이 다 옳구나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줘도 마음은 얻을 수가 있어요. 고상하고 우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. 영화를 볼 때도 액션물이나 코믹물보다는 철학이 들어있는 사랑 이야기, 뭐 아니면 과학, 아니면 고전, 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야지 좋아하고, 데이트 코스를 잡을 때도 뭐 미술관, 고궁, 뭐 전시회, 음악회, 특히 음악회도 클래식 음악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할수 있어요.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고전 소설이나 철학이나 문학 등등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지만이, 아, 저 사람 나랑 수준이 맞구나, 저 사람 좀 고상하구나, 저 사람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는 고전 문학, 뭐 인문학, 철학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지만이 대화가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나 또한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좋겠죠. 그리고 요즘은 그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등으로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. 노골적으로 대놓고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등을 이용을 하면 또 굉장히 속이 좋게 보여요. 그러니 이 신미일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만남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. 자기가 좀 무식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른다라는 거를 내색을 전혀 하면 안 되고 아주 고상하고 도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 신미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할줄 아는 게 많아요.
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보상함을 추구하다 보니 실익은 추구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신밀에 태어난 사람이 나의 사업 파트너이거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이 신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야 돼요. 지금은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 보상함을 추구하다 보면 바꾼기가 딱 좋은 거죠. 이 신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의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할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보상함을 추구하다 보니 실익이 있는 부분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의명분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자라고 대의명분을 내세우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감춰놓고 있는 것들을 꺼집어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뭐 사업 파트너거나 배우자가 된다면 큰 이익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. 너왜 그렇게 까칠하니? 너 고상한 척 하지 마!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시겠죠? 보석같이 잘 다루어서 여러분의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